뜨거운 열기의 현장. 수많은 카메라가 향하는 그곳엔 이 시대 대세남, 국민 남편에서 열정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배우 유준상이 있다. 아니 그런데 무대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는다. 방송, 영화, 뮤지컬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가 최근 앨범을 낸 것. 그것도 이번이 2집 앨범이라고. 순간순간 떠오르는 악상을 기록하며 즉흥곡을 만든다는데. 내가 갑자기 톰 소여의 모험. 톰 소여의 모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. 직접 작사 작곡 편곡 뭐 다 하고. 1집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? 1집은 이제 제가 200장에서 300장 정도를 구입하고요. 앞으로 이제 한 200장 정도 더 구입할 예정이고요. 노래는 한 10분 만에 만들거든요. 준상 씨! 이번엔 괜찮겠어요? 시련은 있지만 포기란 없다.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노래는 계속 나온다고. 앞으로 언젠가 계속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면 많이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시간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만들 거고. 음악에 대한 그의 변치 않는 열정.